짜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홍삼 테이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집에서 직접 만든 집밥 먹방입니다. 요쪽에서부터 열라면을 넣어서 만든 부대찌개, 떡볶이, 치즈 계란 후라이, 치즈 통 스팸, 모듬쌈 채소, 김, 밥, 그리고 된장찌개 준비했고요. 요쪽에 있는 화로에는 짜잔! 요 소고기를 구워서 먹어볼 거예요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일단 면이 불기 전에 라면 사리부터 먹을게요. 와, 이건 진짜 맛있겠다. 미친 거 아니야? 너무 맛있는데? 고기는 잔잔한 불에 미리 좀 올려놓을게요. 진짜 맛있겠다. 다음은 이 통스팸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진짜 맛있다. 쌈장 찍어서 먹어볼게요. 와, 와, 너무 부드러워요. 이거지. 떡볶이. 아, 완전 쫀득해.
와 진짜 이 조합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엔 고기를 두 점 싸서 와. 저는 버섯 중에서 이 팽이버섯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치즈 계란 새우의 한 쌈은 제일 맛있게 해서 먹을게요.
네,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요즘 제가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만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간만에 집밥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반찬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맛있었고요. 먹다 보니까 진짜로 옛날에 먹던 집밥 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. 특히나 이쪽에서 구워 먹었었던 소고기를 첫입에 먹었을 때가 와 진짜 오늘의 최고의 한입이었습니다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네,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!